사랑이라는 그런 이미지와 같이 가족의 정, 사랑을 그린 드라마거든요. 젊은 사람의 사랑도 물론 있지만 그 나이 드신 그 윗대 어머니, 할아버지의 그런 그 더 윗세대의 그런 사랑과 그 애원 같은 것들이 이렇게 갈등 구조를 이뤄서 드라마가 점점 이렇게 재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 가져주시고요. 지켜봐 주세요. 사극은 지금도 한국에서 장희빈이라는 드라마를 하거든요. 근데 장희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여자 배우들이 탐을 내는 역이에요. 굉장히 독한 역이거든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해야 될까, 여성이 가지고 있는 그 큰 꿈을 그 장희빈이 처음 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그래서 역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다들 도전해보고 싶어 하는데, 저도 만약에 된다면 나중에 나이가 더 들어서 연기를 잘하게 되면 장희빈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봐도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죠. 라면도 못 끓였던 제가 이제는 중국 요리도 만들고요. 일식도 하고요. 한식, 정식도 하고, 뭐, 원한다면 서양식도 코스로 다 할 줄 알아요. 네. 네, 중식 코스로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숯도 배우고, 무슨, 양장피? 이런 것도. 그리고 제가 제일 잘 만드는 건 춘권. 춘권을 제일 잘 만들어요. 다들 맛있대요. 한국은 노는 문화는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죠. 뭐 주말도 아침까지 하는 데도 있다고 그래요. 그 놀거리는 뭐 요즘에 극장들이 참 많이 예쁘게 잘 돼 있어요. 이렇게 개봉관이 여러 군데고요.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쇼핑도 할 수 있고 책도 볼 수 있는 큰 대형 서점도 있고요. 그리고 수족관도 있고 극장도 여러 군데 있어서 뭐 하루 종일 정말 영화만 본다 그래도 몇 편씩 볼 수 있을 정도로 잘 돼 있거든요. 꼭 오시면 극장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대만에도 극장이 많은가요? 잘 돼 있어요? 그래요? 못 가봐서 몰랐어. 괜히 주름 잡았네. 음식은 한국의 맛있는 거, 대만도 저는 가가지고 맛있는 걸 굉장히 많이 먹었거든요. 한국도 못지않게 음식 문화가 많이 발전돼서 한국 그 한식 정식이 있어요. 그러면 반찬이 정말 삼다리가 휘어져라 많이 나오거든요. 전도 나오고요. 그리고 나물무침도 여러 가지도 나오고 찌개 나오고 불고기도 나오고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한식 정식을 한번 꼭 드셔보시라고. 그러면 한국 음식이 어떤 건지 반은 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뭐 갈비도 맛있고요. 떡볶이, 순대, 오뎅 이런 거 정말 맛있어요. 그 계획은 드라마를 끝난 다음에 한번 더 가보고 싶어요. 왜냐면 저번에 갔을 때 너무 바쁘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못 본 것도 너무 많고, 그리고 왠지 할 일을 다 못하고 온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계속 남아서 찜찜하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또 한번 가가지고, 그때는 여름에, 한여름에 가서, 이렇게 거기 대만에 굉장히 아름다운 해수욕장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꼭 가보고 싶고, 그리고 도시도 좀 돌아다녀 보고 싶어요.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지진 난 건 너무 무서웠지만. 네. 그때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무슨 배 탄 것처럼, 배에서 잠이 든 것처럼 이렇게 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와서도 한참을 얘기했지만 엄마랑 같이 가봤었거든요. 정말 색다른 경험이죠. 이번 드라마도 꾸준히 사랑을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틀림없이 좋은 드라마가 될 거니까요. 그리고 드라마가 끝나는 대로 인사를 드리러 갈게요.